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추천 섹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널 맞춤 설정 또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에 맞춤 설정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추천 섹션에서 섹션 추가라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채널 중에 추천 채널이 있습니다. 클릭. 섹션 타이틀 부분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채널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한글도 가능하고 영문도 가능합니다. 한국 전통 음악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명을 알고 있으면 검색 버튼을 누르고 입력을 해서 나오는 리스트 중에 만들고자 하는 채널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채널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 개 이상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료 클릭. 밑에 추천 채널 섹션이 만들어지고 아래는 채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게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채널을 클릭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지션 해서 채널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바로 누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지컴으로 되어버렸네. 자, 구글에서 내 이버 파파고를 입력하고 네. 파파고 번역기를 실행시키고 좌측에 한국어 오른쪽에 영어. 자, 한국 전통 불가인 국악인 첫도 자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지션. 자, 복사하기 누릅니다. 채널 맞춤 설정 여기 새로 점색의 옵션 눌러서 섹션 콘텐츠 수정을 눌러서 자 컨트롤 V 좀 빼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를 넣어가지고 가독성이 좋게 그리고 완료.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지션 입력 그다음에 게시. 게시가 저장과도 같은 버튼입니다. 자, 내 채널 가서 확인. 자, 제대로 나오네요.